안녕하세요, 봄딩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로그라이크의 모범 답안이자 오랜만에 찾아온 후속작인 게임 엑시트 더 건전입니다. 엔터 더 건전도 진행해봤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서 포기했었고, 제가 최근에 플레이했던 스컬과는 다른 난이도를 자랑했던 게임인데요. 모범 답안이라고 말할 만큼 로그라이크계에서는 훌륭한 재미를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 작품은 짧게 플레이를 진행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돌아온 엑시트 더 건전은 다시 건니니가 될 준비를 마칠 수 있게 많은 아이템과 캐릭터, 몬스터들이 계승되어 나와서 더 기대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엑시트 더 건전과 엔터 더 건전은 다른 게임으로 각각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엔터 더 건전에서는 맵 한마다 랜덤으로 나오는 아이템을 획득하면서 클리어하는 재미가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엔터 더 건전을 어느 정도 즐겨봤던 유저라면 기존 모드 외에 축복 컨텐츠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원작에서는 유저들이 축복 컨텐츠를 즐길 이유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번 엑시트 더 건전에서는 이 축복 시스템이 메인 컨텐츠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건전은 처음 입장 시 총기 한 자루가 주어지게 되고, 몬스터 처치 및 나의 플레이에 따라 하등급 무기 혹은 전설급 무기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무작위로 총기가 바뀌는 것 때문에 엔터 더 건전에서는 축복 시스템은 운빨 총만 깬 모드라고 불렸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 시스템이 가장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다른 후속작으로 판단하며 게임에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작과 다르게 게임 방식과 시점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작은 탑뷰 시점으로 맵을 밝혀나가는 전형적인 로그라이크류 게임이었다면, 이번 엑시트 더 건전은 횡스크롤 시점을 선택하여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머물기 때문에 맵 화면이 고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탄막이나 어느 위치에 현재 있는지 등 자신의 시야를 놓치는 경우가 많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시적인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엑시트 더 건전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로그라이크 엔터 더 건전은 너무너무 어려운 난이도를 보여줘서 플레이하다가 포기했었는데, 확실히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한 후 접해보니 제 입맛에는 엑시트 더 건전이 더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유저들마다 피지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도 있고 수정해야 되는 버그들도 종종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유저들 의견 반영하고 운영 진행한다면 엑시트 더 건전도 띵작으로 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탈출을 위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승부, 다시 건니니가 될 준비를 마치신 유저분들이라면 엑시트 더 건전의 건니니 체험 어떠신가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플레이로 돌아오겠습니다.